다음 그림과 같이 각 A는 90도, B는 직각삼각형 ABC에서 점 I는 점 IG는 각각 ABC의 내심과 부계 중심이다. AB는 5, AC는 3, A, D, 이게 넓이일 거예요. 넓이를 어떻게 돼? ABC 넓이는 구했어. ABC는 구했어? 그 쉽네요. 직각. 뭐지? 예상부터 쉬운데? BC는 어떻게 구해? 아무튼 길을 구할 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다. 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는 오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C는 뭐니? 3. 3이다. 인 거죠. 근데 A가 R이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그럼 B 플러스 C는 어떻게 돼? EA 플러스 B 플러스 C는 8이네. 왜요? 왜요? 뭐가요? 아. 그래서 요 BC의 길이는요, 8-2, 여기 R이라고 하면 R이다라고 할수 있는. 근데 원래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15잖아. 15는 5 곱하기 R 더하기 3 곱하기 R 더하기 8-2R 곱하기 R 한 것에 2분의 1이지. 아니, 2분의 1안 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야. 삼각형이잖아. 5, 밑변 곱하기 높이. 5 곱하기 3에도 안 했는데. 아, 안 했니? 네. 안 했구나. 네, 안 했으면 안 해도 되네. 네, 그러면 여기는 8R. 8R 마이너스 2R 제곱은 15. 그럼 얘는 2R의 제곱 마이너스 16R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제 인수분해해서 어떻게 안 되나? 1, 2, 3, 5. 안 나오는데? 안 되는데? 칠 잘못 썼나 보다. 근데 네, 이렇게 하면 너무 무식하지? 아래 길이를 구해도 네. 넓이를 확보하잖아요. 그럴까? 그럼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얘는요, i는 각을 2등분하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럼 여기까지는 5a, 여기는 3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이 전체 길이는 그럼 8a네. 전체가 8a네. 그러면 얘는 BD는 8a의 중점이니까 여기는 4a네. 그러므로 D는 A다. D의 길이는 A야. 그 다음에 높이. D는 A고 높이는 그냥 H라고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밑변은 A. 얘는 BC의 곱하기 8분의 1과 똑같고요. 높이는 H잖아. H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BC 곱하기 H는 아니, BC 곱하기 H는 15야.
이건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삼각형 ADE는 BC 길이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 이게 삼각형 ADE다. 근데 BC, H가 15라며. 그래서 16분의 15. 길에로 가는 거다. 이해됐어요?